모유 수유를 네. 하는 엄마에게도 당연히 건강에 이제 아니요 제가 그걸 먹겠다고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예, 네, 이 모유 수유를 하면은 혹시 이게 가슴이 좀 처지고 내 여성으로서의 어떤 나의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면 이제 몸은 당연히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할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임신과 동시에 이제 호르몬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유선 조직이 발달하고 네. 유방에 이제 지방 조직이나 결체 조직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유방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커지게 되면 당연히 무게 때문에 처질 수밖에 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도 이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네. 이제 모유 수유를 중단하면 당연히 이제 유선 조직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주변의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임신 전으로 100%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임신 전으로 회복이 되지만 이제 100%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런 염려를 조금씩은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유두나 이런 부분에 색소 침착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색소 침착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그냥 호르몬에 네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기는 합니다.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가 끝나면 이제 호르몬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개인차가 있어서 이제 100% 완전히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다 보면 신체의 변화를 볼 때 어머님들이 조금 속상하시고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꼭 모유 수유가 아니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모유 수유는 그 다음 조금 작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겪게 되는 과정이라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작게 생각하시고 모유 수유가 갖는 장점 그리고 이제 수유가 완료되고 났을 때 일정 부분 회복이 되는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이와 같은 소아 정신과적 문제들의 빈도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안정이 좀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성인이 된 사람에게도 이 모유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 네. 혹시 모유 수유를 네. 하는 엄마에게도 당연히 건강에 이제 아니요. 제가 그걸 먹겠다고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이렇게 장점들이 가득한 이 모유 수유입니다.